빅뱅 출신 승리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참할 말이 없네요. 한번 보시죠. You know what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My friend told me you do.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No, Cambodia is okay. Now I can say to my friend, fuck you all. And see what English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웃음) 승리의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누리꾼들은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하면 지드래곤 팬들은 승리가 지드래곤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 출소 이후 여러 파티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발리 여행으로 발각된 양다리 논란까지 참 다양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9일 만기 출소했는데요. 정준영 단톡방과 연관된 버닝썬 게이트의 인물 중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우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고 2021년 11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그는 토피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논란이 일 걸 생각했는지 최근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복귀 움직임이 보이며 여론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일은 오는 3월 20일입니다. 버닝썬 게이트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정준영에게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받은 쿠비스트 전 멤버 용준영은 가수 현아와의 열애설로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준영과 절친한 사이인 가수 에디 김은 2019년 사태 당시 단톡방에 있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일반 음란물 유통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은 피했지만 결국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그런 그가 지난 23일 신곡을 발표하며 5년 만에 복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론은 범죄자인 승리 및 이와 관련자들에 대한 복귀 움직임이 연이어 공개되자 대중들은 싸늘한 시선과 한편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